찰스님이 애들 선물이라고 보내주셨어요. 아, 정말 너무 감사합니다. 이거 애들이 너무 좋아하는데. 와, 이거 한번 제가 뜯어보겠습니다. 와, 멋있네요. 뜯어서 조립을 해보겠습니다. 할로윈데이가 다가온다고 선물을 보내주신 청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벤츠 타이어가 이게 제 얼굴만 해요. 이거 설명서를 보고 만들어야 돼. 막 만들면 안 돼. 설명서가 없지. 네, 제가 이거 한차 이런 거 설명서 안 보고 만들다가 코딜이 당한 적이 있어서. 과연 이거 어떻게 만들지? 이게 생각보다 난이도가 있어요. 된게 아닌가. 일단 제일 쉬운 거 먼저 해보면 이게 제일 쉬운 거 같아. 예스. 아, 이런 거구나. 부서지는 소리 아닙니다. 오, 문제를요. 이거는 저보다는 와이프가 조립을 잘할 것 같은데. Can I help you? 보면은 저기 저 얇은 거 저기 검은 거. 안 해요. 너 앉아있고 말로만 자꾸 나 시킬래? 내가 할게, 나와봐. 걱정 되게 이쪽도 내가 했잖아. 뺄 때는 이걸로. 이 막힌 부분만 해결하면 내가 할수 있어. 지금 아니, 이거는 막힌 부분이 아니고 시작도 아닌 건데, 지금. 됐다. 저기가 보면 안 돼. 잠긴 거 같은데? 올라왔어. 이제 마지막 단계야? 엄마는 운전대를. 운전? 운전대를. 아니, 충전하러 어디 가? 이 방. 다 완성했습니다. 몇 시간 걸렸어? 아까 지금 5시 반에 왔는데. 근데 자기야, 너 혼자 한 것처럼 그렇게. 아주 내가 누가 만들었지? 아빠! 하선아, 재밌어? 이게 리모컨이 있어서 아이가 운전하다가도 리모컨으로 스탑을 할수 있어요. 이게 배터리가 얼마나 갈지 모르겠는데 갑자기 멈추면 나 이거 끌고 가야 돼? 끌고 가야지. 뒤에 거 끌고. 해봐 운전. 네가 운전해야지. 여기로 가. 여기로. 야, 문은 닫아야지. 거꾸로 갔다가. 오, 자, 가보자. 아주 재밌어. 오, 부사 시작. 조심해. 그렇지. 이거 누가 하셨다고? 아빠. 아, 영철이 삼촌이 하셨다고. 영철이 삼촌 한마디에 고맙다고. 삼촌 고마워요. 우와. 여기 안에 들어가는데? 왜 들어가자. 스피드도 두 단계로 조정하는 게 있고 지금 이게 2단계 스피드예요. 엄청 막 드라마틱하게 빠르게 되진 않지만 그래도 체감하는 아이 입장에서는 놀이공원 범퍼카에서 한반 정도 속도라고 할까? 그리고 여기 보면은 음악이 나오는 게 있어요. 한 음악 들어봐. 진짜 차처럼 아이한테 시간 나게. 근데 2단계가 빠르긴 빠르네요. 쫓아가려고 하니까 힘들어. 와, 1단계 속도 제가 이렇게 천천히 걸어도 따라갈 수 있는 속도입니다. 브레이크는 발을 떼야 돼. 발을 떼면 멈추지. 그렇지, 그렇게 하는 거야. 조종해봐 이거. 아이, 차를 조종을 하네. 걱정하지 마세요. 이 리모컨이 있습니다. 얘가 조종을 못했을 때는 이 리모컨으로 왔다 갔다 조종할 수 있고 위로 아래로 더 빨리 갈 수도 있어요. 이렇게 긴급하다 그러면 P를 누르면 딱 서요. 그리고 얘가 조작이 안 되게 돼 있어. 깜빡깜빡거리면서. 이거 기능이 굉장히 좋아요. 하선아, 운전대 잡아야 돼. 운전대 핸들. 그렇지. 그리고 우회전 해봐. 우회전 오른쪽으로 가봐. 그렇지. 돌아야. 지금 하선이가 목이 물려가지고 얼굴이 아바타처럼 됐어. 근데 이 리모컨이
얼마나 떨어져 있는데도 되는지는 모르겠어요. 이렇게 돼야 위급 상황에 이렇게 딱 브레이크를 할 수 있는데 지금 거리가 꽤 되는데 작동을 하나 볼게요. 어, 작동을 하네. 그럼 더 멀리 치다 한번 해봐야겠다. 한 바퀴 돌고와 크게 어느 정도 거리까지 되는지 알아야 아이가 좀 놀 때 저도 좀 앉아서 구경하면서 위험할 때 딱 누를 수 있으니까. 하진아 일로 오지 말고 절로 가 절로. 어, 여기서도 저 작동이 되네요. 이제 다 했는데 하준이가 집에 가려고 했는데 지금 저기 물에 껴서 놀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기는 저 아이들이랑 모르는 애들이어도 잘 놀아주는 것 같아요. 여기는 지금 배가 고파서 우리 저녁 먹어야 되는데 하준! 지금 배가 고픈 아이 1. 위 가라고! 나 이거 먹을래! 아, 알았다고. 알았다고. 잘 올라왔고요. 이렇게 충전을 하면은 또 탈 수 있습니다. 지금 한 시간 반 정도 타고 왔는데 배터리가 안 꺼졌어요. 얼마나 탈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오래 타는 것 같아요.